저렇게 독립에 공헌한 행적이 같잖아요. 예? 근데 이 두 분을 그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분 사상이 뭐 사회주의다 해서 뭐 민족주의다 해서 두 분을 구별하는 게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독립 이후에 네. 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해서 또 우리 저 대한민국하고 뭐 전투가 벌어져 이건 별개. 그건 뭐 다음 문제니까.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그냥 그 머릿속에 어떤 이념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지금 어느 독립운동가의 일생에 김원봉과 저희 시할아버님 관련되는 거는 여기까지는 거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아니, 똑같아요. 그러나 네.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그 이후에 두 분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후보자님, 제 네. 질문을 좀 정확히 드세요. 제가 독립운동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운동. 우리가 독립운동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독립 이후에 국가 건설과 대해서 어떤 길을 걸었냐는 건 또 다른 평가 대상이에요, 그거는. 독립운동을 평가할 때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온 분들한테 그 머릿속에 이념이 어떻다 해서 그게 뭐 아나키스트든지 사회주의자든지 아니면 민족주의자든지 이게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 독립운동을 달리 평가하거나 아니면 순위를 매기거나 아니면 뭐 그 공적을 빼거나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물론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이런 그 어떤 소속을 같이 했지만 대한민국의 그러한 정체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에서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김원봉은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기려야 할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거는요. 제가 그 이후에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했잖아요. 남로당 한 사람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으로 기념을 합니까? 그 논리대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어요. 쫓겨났어요. 국민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무슨 건국 대통령이나 기념관을 만들어요. 그 논리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가 포용해야 될 역사적인 유적과 인물들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또 자기하고 다 똑같겠어요. 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공과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다 그대로 사실대로 해야 하는데 이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그것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하지 않는다는 거로 제가 이 청문회에서도 알고 있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김원봉을 우리가 기려야 하는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적인 헌법에 어긋나서 부정선거를 했고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해서 사실상 뭐 하의안을 했지만 사실상 국민들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기리는 거는 우리 지금 보훈부 장관의 보훈 원칙에 보면 어긋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김원봉과 이승만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 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요.